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은 죽어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갈아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변화되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일신우일신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산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진통제 같은 집회가 아니라, 잠시 아픔을 잊게 만드는 집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